여러분들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구름다육입니다. 구름다육에서 목요일날 구름다육의 신상품 다육이 업데이트 1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름다육은 3만원 이상 주문이 가능하시고 5만원 이상 주문하셨을 때 택배비는 사장님께서 부담하십니다. 그럼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판매 영상을 송출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구름다육이 처음 딱 들어와서 오늘은 어떤 다육이 들어왔나 이렇게 살펴보는 영상이 송출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시간에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다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육이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다육의 이름은 체리씨,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여러분 체리씨 다육이 요즘에 핫한 에오니움 다육이에요. 이거 검색 한번 해보세요.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얼굴 하나에 얼마에 판매되는지. 제가 왜 그러냐면 이 근자에 제가 잠잘 때마다 맨날 액풀 보는데 액풀에 담겨져 있는 1순위가 바로 에오니움인데 그중에 뭐 이런 색감 나는 거, 요런 색감 나는 에오니온 군생을 제가 계속 장바구니에 담아놓는데 세상에 오늘 구름다육 왔더니 이게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체리씨 가격 14,000원이에요. 제가 그 거리대에서 여러분 마리드 금 쌍두를 보여드리잖아요. 그 마리드 금 쌍두를 키워내기까지 시간이 몇 년 걸렸냐면 2년 걸렸거든요. 2년 이상 걸렸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더 풍성한 군생을 키워갖고 그렇게 묵힐 걸 하는 후회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에어니엄도 나 이렇게 군생으로 키우고 싶다 생각했는데 구름다육에서 이렇게 예쁜 체리씨가 14,000원에 들어왔어요. 요 녀석은 지금 얼굴 하나도 만원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 다육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 군생 진짜 강추드려요. 나 에어니엄 별로던데. 그런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에오니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색감. 이 색감이 너무 다채롭고 화려하고 또 하나는 목대로 자라면서 자구를 잘 내주고 군생을 잘 만들어준다는 특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질화가 빨라요. 목질화가 빠르고 그래서 옷자람은 좀 덜하고 그게 바로 에오니움의 장점이에요 여러분. 요런 계열의 다육이. 자, 요 체리씨 군생 가격 1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막 지금 제가 막 너무 좋은 애기들 막 소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다음은 요 헤라 군생 2만원 소개해드려요. 요 헤라는 정말로 인기가 많았던 헤라예요. 그런데 요 녀석은 지금 포트가 직경 18cm 포트에 신겨져 있고요. 제가 들고 있는 요 헤라만 해도 둘렌 6개, 얼굴이 7개나 돼요. 자, 요 헤라. 제가 키핑장에서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 헤라가 바로 요 헤라예요. 요 헤라는 자리 공간은 조금 차지할 수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고 목대가 나오면 그 다음에 롱본에다 심어줘서 자리를 좀 뺄 수 있는 그런 아가예요. 지금은 납작하게 붙어 있어갖고 큰 화분이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목대가 생기면 그때 여러분, 롱본에다가 분갈이 해주세요. 또 하나, 지금 제가 키핑장에서 제 그 테이블에서 제 안구 정화, 그 안구 힐링을 담당하는 게 오래된 헤라예요. 제가 그 헤라를 키우는지 몰랐다가 요번에 헤라 찾아보니까 그거 하나 있더라고요. 진짜 예쁜 형광 보라색으로 물드는 헤라 진짜 강추하고 요 정도 사이즈에 2만원이면 여러분 진짜 이거는 농사지은 값도 안 나오는 진짜 그런 가격이에요. 요 헤라 군생 가격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휴밀리스 군생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대박! 보통 휴밀리스가 군생 가격이 이렇게 착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착한 거야? 자, 요 휴밀리스는 제가 거리대에서 여러분께 가끔 보여드리는 진짜 우유빛깔 피부를 하고 있는 다육이가 휴밀리스예요. 지금은 요런 색감을 갖고 있지만 회색빛이 도는 연두색, 그 파스텔톤 연두색을 갖고 있지만 요 휴밀리스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이보리 색감으로 물이 들어오고 아이보리 색감 끝에다가 핑크를 찍어요. 그렇게 물이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요 휴밀리스는 얼굴이 정말 큰 얼굴 하나에서 사이사이에서 자구가 나오는 그렇게 해서 군생을 만들어낸 다육처럼 보입니다. 요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더 키우시면 자구가 더 많이 나오고 굳히기를 하면 여기에서 이제 작게 따글따글하게 굳혀갈 거예요. 가격이 정말 좋아요. 휴밀리스 군생 직경 14cm 포트에 신겨져 있고요.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엑시타조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엑시타조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다육이 맞아요. 그런데 요 엑시타조는 가격대가 막 그렇게 다른 다육들처럼 빠르게 내려가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긴 것 자체가 너무 잘생긴 데다가 지금은 요런데 나중에는 반짝반짝 광이 나거든요. 반짝반짝한 그런
왁스가 훨씬 더 많이 발현이 되는데 지금 아기 때 보니까 100분이 살짝 발려 있네. 이런 거 보면은 한쪽 부모가 누군가 광채가 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아가보이데스니까 창 쪽에서 한쪽 부모가 왔을 때 이런 조금 그 왁스가 좀 더 강하고 에케베리아 그냥 다육에서 왔을 때 약간 백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육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기 때는 백분이 그 우세하다가 성체가 되면은 왁스가 우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사람 얼굴이 뭐 아기 때 뭐 12번도 더 변한다고 하는데 다육도 그래요. 요 녀석들도 아기 때랑 성체가 됐을 때 색감도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지는 게 바로 요 다육들입니다. 요 엑시타죠. 가격 10,000원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데 명품 창 못지않은 그런 포스 그 다음에 손톱 모양 가지고 있습니다. 엑시타죠.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피치 캔디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요번에 구름다육에서 화요일날 소개를 해드렸던 그 퍼플로즈였던가? 그 다육이하고 요 녀석을 진짜 제가 기대가 너무 커요. 어떻게 물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백분이 굉장히 백분감이 강해요. 백분감이 강한데 라인은 마치 폴덴시스 같이 그런 보라색 라인을 하고 있고 입장 모양은 짧진 않아요. 짧진 않고 살짝 길이감이 있는데 도대체 부모가 누군지 피치 캔디 직경 12cm 포트에 신겨져 있고 요 근생 가격 18,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물이 들지 제가 기대감이 굉장히 큰 마치 그 왜 블랙사바스 같이 그렇게 좀 까맣게 물이 들려나? 뭐 이런 기대감? 너무 잘생겼죠? 자 이렇게 잘생긴 군생 가격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무알고 르망 가격 10,000원. 어? 르망? 이상하다. 르망?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자, 이 르망은 직경 10cm 화분에 신겨져 있고요. 가격은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와 어디서 많이 본 것만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의 얼굴을 하고 있네. 백분감이 좀 강하고 보랏빛이 좀 강해요. 손톱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이런 손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디안 핑크로 물이 들어오네요. 자, 그리고 입장에 살짝 전체적인 바깥 라인으로는 약간의 형광빛이 도는 핑크로 이렇게 지금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요 정도 사이즈도 좋은데 이 르망 가격 10,000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왠지 분홍 립스틱하고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분홍 립스틱은 손톱이 없거든요. 마디바의 그런 느낌도 있고 요 녀석 그렇네요. 르망 가격 저 지금 처음 본 것 같아요. 요 녀석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벤바디스. 자 벤바디스 군생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이거 보고 뭐야? 세상에 벤바디스를 그렇게 많이 키우는데 자 요 녀석이 왜 그랬냐면 입장이 살짝 길어서 그러고 말았어요. 못 알아보고 말았습니다. 얘도 보니까 얼큰이 큰 얼굴 하나에서 밑에서 자구를 내서 군생을 만들어준 그런 형태로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얼큰이 다육들 제가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그 애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군생을 곧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얼굴이 크면 자 혼자만 살지 않아요. 그 큰 얼굴에서 사이사이에 자구를 내주면서 얼굴은 줄어들고 군생이 된답니다. 자연군생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적신군생보다 여러분들이 군생을 만들어낸 방법 중에 하나가 얼큰이 다육을 사다가 군생을 만들어서 자연군생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요 벤바디스 군생은 여러분 자연군생이겠죠? 가격 10,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직경 14cm 포트에 신겨져 있고요. 요 벤바디스 자체만의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됩니다. 벤바디스 군생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슈퍼 미니마 군생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시간 그름다육에서 제가 군생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때로는 덩치가 너무 커서 약간 부담된다라고 하는 녀석들도 있지만 이렇게 슈퍼 미니마처럼 서복하게 올라와서 베란다에서 부담 없는 그 사이즈로 키울 수 있는 군생들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요 슈퍼 미니마는 더 이상 덩치를 키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굳히게 하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너무 큰 화분 말고 보통 9cm에서 10cm 포트에다 심기셔가지고 심어서 올 가을에 물든 색감 보시기 바랍니다. 슈퍼 미니마 군생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그룹 다육 사장님이 잘 가지고 오는 다육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정말 선택을 잘하는 다육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분 있는 다육입니다. 백분 있는 다육을 사장님께서 진짜 잘생긴 애로 정말 잘 골라갖고 오세요. 여러분은 환엽, 홍, 라오이를 요런 애기들 진짜 어디에서도 저는 못 보셨을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겼고 진짜 자 보세요. 너무 잘생겼죠. 직경 12cm 포트에 신겨져 있습니다.
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하얗다못해 푸른 빛감이 도는 것 같은 범접 불가의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생겼어요. 환엽, 홍라우이. 자, 훨씬 더 분홍빛으로 물이 잘 되는 환엽 홍라우이예요. 100번 있는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라우이. 라우이는 대부분 다 하나씩 다 키우고 계시잖아요. 근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도전 한번 해보세요. 환엽 홍라우이 가격은 18,000원. 사이즈는 직경 12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어우, 쌍두도 있네. 환엽 홍라우이 가격 소개 18,000원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토리멘시아 소개해드립니다. 토리멘시아 군생 가격 8,000원 소개해드려요. 예쁘죠? 아우, 자, 요 토리멘시아 7.5 풀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저는 요 토리멘시아 화취설, 그 다음에 취설송, 핑크 취설송 다 좋아해가지고 많이 키워요. 요 다육은 여러분 꽃을 보는 다육입니다. 물론 요 핑크핑크한 색감으로도 힐링이 되지만은 요그 토리멘시아의 꽃은, 취설송 꽃보다는 색감이 약간 흐린 연핑크로 꽃이 피고 입장도 약간은 바람개비 같은 모양이 좀 더합니다. 오후 4시경에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없을 때만 피던데라고 하시면 섭섭하시겠지만 그 시간대에 꽃이 핍니다. 또 하나, 자가 수정이 되니까 요 애기들 씨방이 딱 맺히면 꽃대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씨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파종을 하고, 파종 후에는 씨가 다 나온 후에 그 다음에 이식을 해가지고 키우시기 바래요. 아, 요거는 진짜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토리멘시아가 가격대가 굉장히 착해졌어요. 여기서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 수전화에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 수전화에 직경 9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게 뭐야? 뭐 이게 바닷가에 사는 해초야? 그쵸. 요 크라슐라 속 수전화에는 지금 5,000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자, 수전화에는 여러분 꽃을 보는 다육인데 꽃도 보는 걸로 힐링하는 게 아니라 향기로 힐링하는 게 바로 요 수잔아이입니다. 지금은 올 봄에 꽃대가 꺾였잖아요. 내년에 여러분 요 수잔아이 보시는데 수잔아이는 요 자체로도 물이 들어요. 물이 들어서 진한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수잔아이 지금은 꽃이 없어서 아쉽지만 수잔아이의 꽃향기는 진한 아카시아 향과 같습니다. 수잔아이 지금 그래서 캠핑장에서 듬뿍 키우고 있죠. 수잔아이 5,000원. 진짜로 정말 밥이 많은데 5,000원이에요. 요 수잔아이는 옆으로 보글보글 새끼를 많이 내줘요. 먹히면 안 되겠죠. 덩치를 좀 키워서 꽃대를 더 많이 올라올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꽃대를 올리는 다육들, 꽃을 보는 다육들은 상단에서 적심을 하면 그 애의 꽃을 못 봅니다. 수잔아이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내년에 꽃 보시려면은 요대로 놔두고 포트 자체를 얘보다 조금 더큰 거, 10cm 포트에 옮겨갖고 그 포트 안으로 꽉 차게 그렇게 키워주세요. 수잔아이 가격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스트라이트 엔젤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우, 오늘 왜 이렇게 군생 가격이 좋은 거야? 이 와중에 철화도 있네? 뭐야 이거? 어머, 설렌다. 철화다. 이 스트라이트 엔젤은 지금 5,000원인데 얼핏 봐서는 나나우쿠민이랑 살짝 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약간 눅빛이 더 진해요. 나나우쿠민이보다 약간 넓어갖고 뭐야, 이렇게 엘샤나 그런 애기들 같은 입장 뒷모습을 하고 있네. 너무 예쁘죠? 5.5 종자포트. 얘 어떻게 물들지 진짜 궁금해요. 스트라이트 엔젤 가격 5,000원이에요, 여러분. 5,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우, 지금 제가 요런 다육들은, 지금 요런 다육들은 여러분께 성장 혹은 묵히기, 요거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요 스트라이드 엔젤은 성장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져가서 바로 묵히기를, 뭐 계절상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묵히기 할수 없지만은 요 녀석들은 살짝 키우신 후에 가을에 묵히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트라이드 엔젤 가격 5,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주피터 소품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어머, 웬일이야. 저 이렇게 애기 주피터 처음 봤어요. 5.5 종자포트에 요 주피터 8,000원인데 저는 주피터를 엄청 큰 대품으로만 봤고, 저는 뭐 진짜로 10만 원짜리 주피터를 사서 키웠지만은 요 주피터 성격 좋아요. 이상하다. 주피터가 원래 이렇게 손톱이 있나? 내가 키우고 있는 주피터도 손톱이 있는 거 맞나? 어머, 애기 손톱이 있네? 헷갈린다. 자, 5.5 종자포트에 요 주피터. 근데 주피터는 여러분 색감이 극적으로 붉게 들지 않아요. 약간 요게 진짜 요거면 진짜 많이 든 거예요. 약간 주황에 갈똥말똥하다 멈추거든요. 주피터 애기도 잘 달아줘요, 사실은. 여기서 요거 소품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번 씨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예쁜 거 있어갖고 핑크 팬키 금
핑크 펑키 나오 죄송해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핑크 펑키 금 가격 6만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자 요거는 제가 직경 가로 세로 8cm 포트에 요거 6만원. 자 얘는 도대체 누구 금이지? 혹시 오리온 금인가? 제가 요 근자에 오리온을 하나도 많이 검색해보고 막 키우기법 찾아보고 했는데 닮았다. 근데 엄청 금이 너무 예쁘게 들어갔네. 진짜 너무 잘 들어갔어. 최상급? 최상급이라고 하나? 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너무 잘 들어갔어요. 너무 잘 들어간 금.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차광을 검은색 차광을 해서 색감이 제대로 다 발현이 안 돼 있는데, 자, 이런 색감, 이런 색감의 핑크 펑키 금 가격 6만 원.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소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허, 세상에 핑키. 핑크는 또 뭐야? 얘는 핑키 펑키 금. 어머 어떻게 이거 핑키 펑키 금인가? 자, 요거 가격은 35,000원 소품. 잘생겼다. 색감이 얘는 입장 번호도 같이 있고 가장 색이 예쁘게 된 애가 누구냐 하면 요애 정도? 요애? 자 요거 가격 35,000원 5.5 종자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어우 넌 도대체 기본 베이지가 누구니? 그러니까는 무지가 너 누구니? 궁금하다. 이 녀석은 핑키펑키 금 소품은 가격 3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말간 8,000원. 뭐지 이거? 왜 MS라고 써있지? MS 말간 8,000원. 왜 저게 무슨 의미인지 저 몰라요. 어떡해요. 이거 왜 MS라고 써있지? MSG는 아닌데. 요 말간은, 자, 요렇게 잘생긴 요 녀석. 가격 지금 8,000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말간 같은 경우에는요, 한동안 대륙에서 너무 사랑한 이유가 얘가 젤리처럼 변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보는 그런 말간들에서는 얘가 진짜 그런 느낌이 날까라고 하는데, 얘는 진짜 잘생겼네요. 정말 생긴 것도 잘생기고, 색감도 굉장히 맑은 연두빛. 요 말간 5.5 종자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 8,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말간은 워낙에 고가의 다육이었어요. 요즘 사이즈가 지금 큰 알반지 정도만한 사이즈입니다. 제 손하고 비교하면 요 정도예요. 하고 여러분들이 8,000원이라고 해가지고 사이즈가 큰 걸 기대하셨을까봐 제가 그래서 알려드려요. 말간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러블리의 가격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5.5 종자포트에 들어가 있고 얼굴이 2두, 3두, 4두, 5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5.5 종자포트에 이렇게 군생 이루고 있는데 요즘에 한창 인기가 조금 많은 그런 애기들 얼굴이 얼굴 하나짜리 외에 만원짜리 다육들이 있거든요. 라인하트, 그 다음에 엔젤 퀸즈인가? 그런 애기들하고 입장 모양 닮았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이렇게 얼굴이 다섯 개나. 자, 얘는 얼굴 두 개 들어있는데 잘생겼어요. 잘생긴 거 두 개. 러블리 L 가격 15,000원 판매를 하는데 진짜 빨갛게 물이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여기서 5.5 종자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얼굴은 2두 이상이에요, 여러분. 잘생긴 얼굴 2두. 자, 보니까 막 세 개, 네 개, 다섯 개도 있어. 너무 많아. 요 세 개도 있고. 자, 복불복으로 가지만 처음에 사장님께서 보내드릴 때 가장 예쁜 수영의 군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다육이를 먼저 보내드릴 거예요. 저 요 예쁘죠? 러블리엘 가격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야, 이게 뭐야? 맑은 아이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대박. 또 요렇게 또 박 터지게 들어있는 애기도 또 오랜만에 보네. 5.5 종자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큰 얼굴 하나에 밑에 애기 작은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와, 얘네들은 무슨 햇빛 경쟁할 때 하나가 되게 우월하게 이렇게 컸나봐요. 보통 너무 웃기. 어머 미안. 부끄럽지. 이렇게. 자, 얘는 세 개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오, 웬일이야. 얘는 맑은 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얼굴이 진짜 잘생겼는데 젤리처럼 그렇게 굳어가나 봐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얘기들이 다 옷을 벗어 이렇게 옷 벗고 나와. 자, 이렇게 생장점 주변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물이 들어져요. 기분이 굉장히 좋은 풋사과 같은 그런 느낌이 나니까 굉장히 좋네요. 맑은 아이 군생 가격은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마디바 가격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자, 구름다육에서 첫 번째 화요일날 보내드린 영상에 마디바 소품 가격을 3,000원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요 마디바 5,000원으로 구매하시기 위해서는 마디바 5,000원이라고 반드시 특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로세로 8cm 포트에 신겨져 있는데 진짜 5,000원 대박이지 않나요?
뿌리를도 너무 잘 나왔고 손톱도 너무 잘 생겼어요. 저는 요 마디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줄 알고 야 우리나라 대단해 했더니 아니더만요. 요 마디바가 여러분 넬슨 만델라 집안을 상징하는 꽃이래요. 꽃 아니고 사실은 이게 다육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아닌 거 확실하겠죠? 자, 요 마디바 가로 세로 8cm 포대 신겨져 있는 요 잘생기고 색감이 예쁜 요 마디바 가격은 진짜 놀라워요. 5,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핑크 군생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그동안 에이핑크 얼굴 하나짜리를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요번 시간 에이핑크 2도 이상을 가격 10,000원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 조금 놀라운 거는 아니 그때는 되게 잎이 얇았는데 아 왜 이렇게 통통한 거야 잎이. 얘가 에이핑크인지 몰라봤네. 요 에이핑크는 백분이 굉장히 많이 두르고 있고요. 핑크 색감이 형광색으로 진짜 오묘하게 예쁜 핑크를 갖고 있거든요. 형광핑크 심지어 백분을 두른 형광핑크로 물이 들어와서 아주 예쁜데 요속 이렇게 뚱뚱이 버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7.5 불분에 심겨져 있고요. 심지어 쌍두인데 가격은 만원, 만원이에요. 얼굴 하나가 8,000원, 만원이었었는데 쌍두를 만원으로 보내드립니다. 에이핑크 가격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요다육이 군생도 키우고 있고 외두도 키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자꾸 보게 돼요. 그 애랑 모습이 하도 입장이 통통하니까 다른 아가처럼 보이는데 색감은 그렇게 예쁘게 들어오겠죠? 다음은 젤리 아이스 로즈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5.5 종자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살짝만 돌덩이 같다. 와 이거 독특하고 너무 예쁘다. 자 이거 하나 꺼내볼게요. 5.5 종자포트에 들어있어요. 사실은 아이스로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심양미가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색감으로 물이 드는 다육입니다. 그런데 젤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걸 보니까 물드는 모습이 젤리젤리하게 물이 들 건가 봐요. 5.5 종자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소형 군생인데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진짜 많은 얼굴을 따글따글하게 갖고 있는데 진짜 짱짱해요. 색감이 요래요. 어머 이 뭐야 너. 너 나랑 집에 가자. 깜놀 철화가 있어가지고 젤리 아이스 로즈 5.5 종자 포대 요다육이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시간 화요일 구름다육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신상품 다육이 1부 영상 여기에서 마칩니다. 저는 2부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